12시 정보 데이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의 광장 12시 정보 데이터 홍승섭입니다. 오늘은 ACTS 아시안 약물중독 상담치료센터의 이태선 소장을 초청해서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문제에 대한 치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태선 소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선입니다. 네. 새해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합니다. 네, 새해 들어 첫 번째 뵀는데요. 예. 네. 자, 오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치유의 방법 얘기를 해주시겠는데 어떤 주제로 오늘 고르셨는지요? 예, 어제 저녁에 사실은 제가 많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귀한 시간에 이번 달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그 청취자들께 찾아갈 것인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뜬금없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한다고 하면은 또 식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있겠습니까? 예, 또 네. 그래서 좀 요즘의 어떤 그런 세태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심리적인 어떤 현상들 이런 네. 것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존감과 알코올 의존성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들 다소 좀 거창한 것 같지만 별로 네.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 자존감이 알코올 의존성하고 또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 네. 그거 아주 재밌네요. 자, 자존감과 알코올 의존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의존성 하면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글쎄 이제 그 좀 술을 마시는 분들에게 듣기 거북한 그런 네. 단어죠. 알코올 의존성. 한국에서는 뭐 종래 알코올 중독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알코올 중독은 뭐 정말로 그건 듣기 싫은 그런 단어고 좋게 말해서 알코올 의존성이죠? 그렇죠. 알코올 네, 사실은 알코올 중독인데. 네.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결국은 뭐 알코올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생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의존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네. 분들은 뭐 드라마에 심취해서 매일 의존성이 드라마 안 보면 하루가 안 가는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요즘 심각합니다. 게임 의존성 게임 요즘 또 하나 있죠. 셀폰 의존성 그거 없으면 안 돼. 예. 못 살아. 그러니까 이게 술과 마약만 갖고 우리가 지금 걱정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 문화에서 이것이 보편적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거 뭐 시간 때우기고 뭐 어린아이들 그럼 그 밖에 뭐 네.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의존성은 의존성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 술 중독 또 마약 중독 이제 요즘은 사실 셀폰 중독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예. 또 예. 여자분들은 드라마 중독 드라마 안 보면 하루가 안 가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네. 뭐 알코올 의존성에 대한 유형이라고 할까요? 네. 왜 술을 마시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의 음주와 미국인의 음주 행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왜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그 과도한 음주 문화가 형성이 되었을까? 왜 그럴까요? 그리고 네. 또 뭐 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다 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 테고 네. 이제 유형에 따라서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가볍게 알코올을 맥주나 와인을 겸비해서 한두 잔의 와인이나 맥주를 이제 겸비하면서 릴렉스하는 그런 소셜 그런 건 참 좋죠. 그렇죠. 네. 그래 의학적으로도 알코올의 술 한두 잔은 사람의 어떤 정서적 또는 어떤 그 지성적인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이제 이것이 그 정도를 지나서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나 또는 네. 탈출하기 위해서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이건 의존성이라고 현실 탈출. 예. 네. 그런 게 이제 옛날에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 보면 그분은 손을 항상 부들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그렇게 떠는데 소주 한두 잔 마시면은 금방 안 떨어요. 그건 이미 중독도 아주 심한 중독 그런 것 같긴데 요즘 보통 알코올 드시는 분들은 그냥 중독된 분 아니고 보통 사람 드시는 분들은 만약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와이프하고 싸웠을 때
아니면 뭐 직장 상사한테 아주 모멸을 당했다든가. 네. 뭐 여기 미국에 오셨으면 또 말이 안 돼 갖고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게 있겠죠. 이제 그 술을 이제 그 어떻게 마시느냐. 네. 또 마시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그 스트레스 해소용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기분 해소라든가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술을 잘못 마시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리고 또 잘못 길들여진 버릇으로 볼 수도 있겠고 이것을 꼭 의존성이라고까지 우리가 쉽게 진단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알코올 남용의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알코올 남용. 네. 그래 네. 알코올 남용의 정도는 이제 그 술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좀 알고 그리고 또 자기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다른 대처요법으로 풀 수 있는 훈련도 네. 훈련을 통해서 또 바꿔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제 오늘 주제와 마찬가지로 자존감에 얽힌 그 자기 자신의 그 어떤 뭐랄까 존재 가치, 네. 그 존재 가치의 그 상실성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마시는 어떤 습관성은 이거는 의존성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렇죠. 예. 네. 쉽게 말하면 뭐 사실 알코올 중독이라고 보죠. 의존성 아주 점잖은 표현이지만 그 네. 저희들 그 찾아오는 결국은 찾아오는 그 클라이언트들의 유형을 보면은 결국 이제 저희 상담센터로 오는 것은 뭔가 자기 자신이라든지 가족들이 문제를 지금 계속 직시하고 있고 경험하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어떤 우리가 술 마시는 그 자체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그거에 의존하는 그 어떤 내면의 심리가 어떤 것인가. 네. 그런 것들을 밝혀내고 네. 분석하고 치료해주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존감의 상실이 네.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다른 중독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그렇죠. 네. 결국은 요즘 그 카지노를 자주 가고 도박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결국은 이분들이 뭐 돈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중독이 돼 있거나 또는 돈이 하나 우상화가 돼 있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혼동함으로 인해서 어떤 돈의 파워를 잘못 믿는 거죠. 돈의 파워를 잘못 믿거나 그것을 가졌을 때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어떤 가치관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결국은 보면은 자기 자신의 삶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네. 혼동 상태에 있다. 아, 그렇군요. 요즘은 뭐 또 하나 뭐 생기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그런 것도 예. 중독이 돼서 예. 이게 완전 벼락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네. 요즘 그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요. 2030 이 세대들이 지금 굉장히 좌절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투기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이 어떤 거기에 목매어 있는 이 2030 이런 세대들이 지금 반발심이 지금 증대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자기 자신의 그 성장 과정에서 삶의 의미 네. 그 삶은 어디에서부터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한 세대들이 돈으로 다 그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 있는 거죠. 네. 자, 여러분께서는 12시 정보데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ACDS 아시안 약물 중독 상담 치료 센터의 이태선 소장과 함께 이 자존감과 알코올 의존성 상관관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도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여러분 접근을 내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레디한국.com으로 찍으시면은요. 레디한국.com에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아이콘을 찍으시면 생방송 모습을 비디오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페이스북.com으로 들어가셔서 영어로 라디오 한국을 찍으시거나 유튜브.com으로 들어가셔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찍으시면 역시 생방송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자존감 얘기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 이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어떤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있겠죠? 어떤 그렇죠. 게 있어요, 그런 게? 제가 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와서 제가 그 미국인들의 삶의 모습들과 우리 한국 문화에서의 우리들의 모습들을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그 어떤 인디비주얼리즘, 이 서구 사회에서의 인디비주얼리즘은 굉장히 그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개개인의 어떤 그 존재 가치, 이것은 타인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고귀함이죠.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의 교과서적인 개념에서 그치게 되고 결국은 한국 문화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남들보다 힘이 강하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네. 남들의 비교해서 내가 우월성을 가졌을 때라고 하는 어떤 그 잘못된 가치관들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교육의 지표가 그렇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경쟁 사회 속에서 뒤처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네. 나는 이게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스스로를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러네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가진 자들은 자존감이 높느냐 그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그죠. 결국은 자기들이 물질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물질이 많으면 네. 더 타락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타락의 지름길인데 적당히 많아야지. 그렇다 보면은 네. 이 배우자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타락하니까 그죠. 배우자들의 잔소리가 늘게 되고 부부 갈등이 늘게 되면 결국은 그 인생의 불행감을 느끼게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결국 행복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이게 뭐냐 많이 가진 사람도 결국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술 문화가 팽배되어 있는 거죠. 술을 마시게 되면은 어떤 자기 낮아진 자존감에서 이 탈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효과를 가져다 주거든요. 일순간에 자기 자신의 현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라고 하는 어떤 집단 의식. 이것은 우리 전통 문화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스스로의 느낌보다는 느낌에 대한 확신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러한 집단의식이 있다 보니까 네. 자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견해나 자기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확신이 없죠. 그렇군요.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네. 하긴 뭐 이런 자존감 상실이라는 거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직장 내에서 자꾸 뭐 동기들은 막 올라가는데 진급에서 누락이 된다든가 예. 뭐 학교 같은 데나 뭐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다 자존감 상실 또 뭐 이렇게 나름대로 내가 와이프를 위해서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판나 바가지만 긁고 그러면은 나 집에 있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게 있고 집단의식에서 우리라는 집단에서 좀 뒤로 벗어나게 되면 자존감 상실이 있겠다는 그런 게 좀 있겠네요. 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자신의 삶에 핀트가 지금 잘못 맞춰져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네. 다른 사람들의 만족을 통해서 내가 나를 인정을 받고 그랬을 때 내가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잘못된 어떤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삶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행복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보다는 네. 타인의 만족감을 통해서 자기가 만족을 하려고 하는 자기 과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만큼 해줬는데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 나는 슬프다. 이것도 이제 잘못된 가치관들이거든요. 결국은 우리들의 삶의 발로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즐겁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자존감입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자존감, 우리 살면서 이 자존감이 좀 필요하죠. 자기 존재의식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결국은 나는 누구냐 이거겠죠. 나는 나로 인해서 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자존감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가 이제 무너지면은 예. 이렇게 또 마약 중독도 되고 알코올 중독도 되고. 그렇죠. 뭐 그러는 예. 것 같네요. 네. 그러면요. 이 자존감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치유 방법이나 치료 방법, 뭐 도움 말씀은 없겠는지요? 결국은 인간성 회복으로 돌아가자라고 할까요? 네. 어떤 자기 자신의 의미 있는 삶,
남과 비교되지 않는 나의 그 어떤 주관적인 가치관.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점점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깨닫는 젊은 세대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 농촌으로 돌아가서 맞아요. 거기에서 네.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개척하는 그런 삶이라든가요. 네, 그 돈을 벌기 위한 삶이 아니고 또는 뭐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라든가요. 네. 이런 것들은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일 수 있을 거고 결국 그건 그 우리 심리학자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인간의 욕구에는 몇 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는 어떤 생리적인 욕구 네.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생리적인 욕구도 꼭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뭐 이러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랑의 욕구도 포함이 됩니다. 인간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된다. 네.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막혔을 때는 심리적인 어떤 생리적인 욕구, 생존의 욕구가 만족이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수 있죠. 그럴 때 욕구가 좌절될 때 사람은 중독에 빠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하. 그리고 또 안전의 욕구, 생리적인 욕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인간은 또 안전하고 싶다. 내 삶이 안전한가? 그렇죠. 내 미래가 안전한가? 불안하면은 초조해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안전의 욕구라든가 또 이제 그런 안전의 욕구가 이제 또 만족이 되면 사회 참여의 욕구. 좀 사랑과 더불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안 주어진다. 이런 문제죠. 네. 지금 이민 생활에서 많은 한인들이 이 사회 참여의 욕구가 좌절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언어와 문화적인 저기에서 한국에서는 지금 이 정도는 굉장히 왕성하게 지금 욕구들이 충족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여기에서는 굉장히 드라이한 이민 생활들이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회 참여의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자존감의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위 상위의 욕구, 어떤 자긍심의 그 어떤 해소, 네. 자긍심의 완결,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사회의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 네.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나와 그리고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내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찾는 것들이 네. 진정으로 그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이 네. 참 좋은 방법 같네요. 네. 자, 이 아시안 약물 중독 상담 치료 센터가 참 오랜 역사를 갖고 이 지역에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분도 계세요. 예. 어떤 일 하세요? 이제 그 약물 중독 치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사회는 마약이 범람하지 않습니까? 헤로인, 코케인, 메탄피라민이라고 하는 그 필로폰 이런 것들이 환각제, 각종 환각제, 마리화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범람하는데 네. 이런 문제들을 지금 위해서 저희들이 그 외래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인 2세들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 2세들을 많이 돕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코올 문제. 알코올은 뭐 세계 어느 나라든지 공통된 어떤 문제들입니다. 미국도 결국은 알코올이 가장 제1위의 서브스턴스입니다. 네. 제1위의 약물인데 알코올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박 문제. 도박 중독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족 프로그램 또 그 개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그러한 회복을 저희들이 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그 이 상담 피는 메디케이드가 있으신 분은 주정부의 기금으로 저희들이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소득자 메디케이드가 없고 다른 인슈런스가 없을 경우에도 저희 한인사에서는 저희들이 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미니멈으로 좀 차지를 네.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스케일링 네. 시스템으로 좀 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능력에 따라. 그래서 네. 이제 타코마하고 리누도 두 곳에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도 좀 안내해 주세요. 이런 문제로 사실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한국 분들이 잘 드러내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안타까워. 드러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그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오셨던 분들이 한번 좀 마음을 결심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그 강팍하게 철옹성을 쌓고 자기 혼자만 살고 있던 분들이 이제 오셔서 같이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편견과 고정관념이 그 첫 번째 세션에서 허물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군요. 왜? 마음이 변하면 바뀌겠죠, 그것도. 예, 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렇게 심한 문제가 아니고 나의 내면의 모순 속에서 내가 가리고 있었던 건데. 아하.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이걸 허물어뜨렸을 거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좀 찾아보세요. 타코마하고 리노도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세요. 타코마는 253-302-3826. 이거 253-302-3826. 다른 전화번호는 941-287. 253-941-2287번. 예, 그리고 리노도 지역은 네. 425-776-1290. 425-776-1290. 예. 425-776-1290. 남쪽, 북쪽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안약물중독상담치료센터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이런 문제, 뭐 술 중독으로 인한 문제, 또 마약 중독, 예. 뭐 도박으로 인한 중독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치유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뭐 또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네. 이민의 삶에서 정말 누구 어떤 전문가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다, 답답하다, 가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노크해 주십시오. 네, 자 여러분들 아시안 약물 중독 상담 치료센터 바로 옆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타코마 지역은 253-302-3826, 302-3826. 253-941-2287, 941-2287번. 리노드는 425-776-1290, 425-776-1290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 상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년 예. 한 해도 우리 참 고통 속에 있는 분들 많은 또 치유의 그런 손길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말씀 고맙습니다.